수도권 뉴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은 생존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경기도가 시장 개척을 돕는 사회적 기업 공동 브랜드를 도입했는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주환 기자입니다. 맛깔스런 과자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한 한 기업. 생산직 근로자 48명은 모두 발달 장애인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제품을 만든다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매가 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믿고 먹어도 되냐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오히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배운 대로만 하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은 꼭 손을 씻고 손소독을 다 해야지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는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취약한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데 특히 공동 브랜드를 지난해 도입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의 권장에도 사회적 기업인지 몰라 구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 브랜드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임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 브랜드 참여 기업은 147곳. 올해 전반적인 내수 침체에도 매출이 평균 23% 증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도 6%가량 늘릴 수 있었습니다. 주력은 온라인이나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과 그리고 백화점 입점을 통해 다양한 판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착한 소비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성공 모델은 흔치 않은 실정. 지자체의 지원 모델이 사회적 약자의 당당한 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한주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